길거리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음란 행위를 한 남성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울산 북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통학로 주변에서 하반신을 드러내고 음란 행위를 한 30대 중국인 A씨를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습니다.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1시에 울산시 북구 한 통학로 인근에서 검정색 롱패딩을 입은 채 하의를 모두 벗고 음란 행위를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.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 회로 등으로 A씨 도주 경로를 분석해 범행 발생 1개월 만인 지난 16일 북구 한 원룸에서 그를 검거했습니다.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지난 9일에도 북구 한 주민 산책로에서 중요 부위가 보이도록 오려낸 바지를 입고 돌아다닌 B씨를 공연 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. 지난 1일 북구 한 편의점에서 형 아르바이트생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달아난 C씨도 같은 혐의로 검거했습니다. C씨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이었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또다시 범행해 결국 구속됐습니다. 경찰 관계자는 공연 음란 행위는 주민 불안을 확산시키고 또 다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